오늘은 저희가 뽑기샵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특이한 뽑기를 찾았습니다. 네, 바로 이거 뭐 출구가 무슨 이상 창문으로 넣기 뽑기방인데 창문으로 슛 골이 나기.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이제 박스들을 가지고 가서 요걸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창문 구멍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딱 그렇죠. 넣는 세팅. 제가 네. 딱지를 해가지고. 아, 네. 저희가 딱지 중이라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바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뭐, 전국한 요리조리겠죠? 무조건? 아닌가?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요리조리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잡아봐. 그럴까? 그래. 그냥 한번 잡아봅시다. 혹시. 내가 잡았는데 막, 괜히 우리가. 이게 출겁으로 뿡 튕겨가면. 아니, 못 잡았고요. 슈거블로 튕겨갈 수도 있잖아. 자,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혹시 또 전국한 논노범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발 가져가. 맞고요. 전국한 논노범위. 뭐 요리조리 가져가면 됩니다. 타이밍은 왼쪽으로 갈 때인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이게 총 열쇠가 6개 있대요. 네. 근데 지금 열쇠가 좀 나간 것 같아요. 아니지, 하나 나간 거 아닌가? 아, 아닌데? 6개 다 있네? 어? 그래? 어, 그랬네? 뭐야? 여기 28번 위에는 나왔다 돼 있는데. 그렇네? 그럼 요새 하나는 꽝인가? 꽝인 것인가? 자, 다시 타이밍 잘 맞춰서 왼쪽으로 갈 때 하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걸어줘도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딱지에서 영상이 흔들려. 괜찮아? 오른쪽으로 갈 땐가? 아, 오른쪽으로 갈 땐 것 같기도 하고. 어? 꼈? 아, 낀 줄. 괜찮아요. 다행히 이제 제가 또 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가져가는 게 먼저일 것 같다. 하다 보면 어차피 딸꾹이 멈출 수 있죠 뭐. 아직 멈추진 않지만. 자, 일단 가져가 봅시다. 무조건. 어, 좋아. 아, 이렇게 약간씩 밀어도 되겠네. 근데 한 번에 확 옮기는 게 좋긴 한데. 나도 그러고 싶다. 답답해. 한 번에 옮기고 싶다. 안 돼. 걸렸어. 시. 네. 한 번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요. 띠약. 좋아요. 이거 괜찮아. 핫. 어, 아, 투저의 타이밍도 괜찮았고. 좋습니다. 더 들고 갈까? 여러 개? 어. 근데 뭐 그게 그것지. 먹을라? 뭐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사실 더 들고 가나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하나. 오케이. 앞으로 하나 갔어요. 오, 좀 이게 이게 맞겠다. 좀. 좋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옮깁시다. 이게 저 뒤를 살짝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과연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하긴 많이 가져가면 뭐 좀 막아주긴 하겠지. 어, 많이 안 튕겨 나갈 것 같아. 많이 가져가면 확실히. 이 뒤에만 하나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잡아서 끌어올리다가. 아~ 그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뒤에 하나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저의 이론입니다. 아, 좀 잡아라, 야. 아우. 뭔가 잡힐 것 같아서 안 잡히네.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네. 열쇠가. 이거 잡히면 대박? 아, 그렇지. 아, 좀 덜 흔들리긴 한데. 많이 안 흔들린다. 어, 그래도 이거. 뭘 리터치가 됐어, 그냥. 괜찮네. 어, 잘했어, 괜찮네. 잘했어. 이거는 앞으로 올 때, 뒤로는. 어, 뒤로 가! 아. 자, 다시 마늘만 더 넣고, 약간 옆에 두고 갈게요, 얘를. 한 뭐 요쪽까지 어, 가면. 어, 조금만 옆에 두고. 완전 많이는 말고. 어떤 상품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나도. 그게 약간 랜덤에. 오! 오케이. 둘이 딱 붙었다.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오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리면 되는 건가? 나 이거 몰라.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 맞다. 오, 잡았어. 어, 아니야. 아, 안 되네. 이렇게 네. 내려서 잡는 거 맞지 않아? 어, 맞는 거 같아. 근데 저거랑 딱 가운데 해야 되지 않을까? 출구. 그러니까. 오. 이런 식으로 내려서. 아, 이거 좀 위치가 애매하네. 위치가 하필 딱 가운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끌어와. 진짜 애매해, 어. 위치가. 조금만. 둘 중에 하나만 끌어와봅시다. 아.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걸 끌어오면서 밀어. 그렇지. 어? 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잡아볼까요? 살짝? 살짝 약간만, 방향만 이렇게 해서. 잡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투터치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긴 한데 뭔가 안 맞았나? 응. 방금 약간 운이 안 좋나 봐. 방향이 아니면 정 가운데가 아니었거나. 그럴 수도 있죠. 뭐 두 개가 앞에 있으니까 좋긴 하네, 그래도.
많이 갖고 오길 잘했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건 아니네. 아, 요거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야. 가져오지나? 그냥 한번 내려볼게요. 다시. 딱 정확하게 센터 맞춰서. 쭉. 어, 집게발 하나로. 돌아봐, 와준다면. 어, 물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만원 넣어놓고. 신기하네, 뭔가. 투터치 타이밍을 잘 맞춰볼게요. 이게 비대칭으로, 아, 딱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그치, 신기하다. 되게 특이한 뽑기. 어, 뭔가 딱 타이 저런데 걸리면 그냥. 잘 오히려 잘 들어갈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자 잡아주면 좋거든요. 오, 괜찮아 괜찮아. 어, 나쁘지 않다.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요. 자 집중해서 잘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뽑기. 아, 천국 올라갑니다. 아, 저기 저렇게도 되던데. 아, 그래? 저렇게도 돼? 만약 잡혀 들어 세월호로 들어진다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까 가버렸어. 아, 여기 약간 가버렸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딱 가운데만 비었습니다. 아, 하필 또 이게 가운데만 딱 비냐. 나 참 운도 좋아요. 운도 좋아요? 네, 제 운이 이 정도입니다. 네, 약간 옆으로 당겨야겠다 이번에. 어? 어? 너무 잘 잡았어. 어? 아, 이거 여기 딱 있으면 좋은데. 제발 잡지 마봐. 아, 좀 끌어오자 이거를 한번. 방금 너무 잘 잡았다. 아쉽게. 어. 아, 너무 잘 잡아가지고. 근데 그쪽으로 하면 안 들어가잖아. 어, 그렇네. 안 들어가네.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집게가 별로 빠져버리네요. 좀 옆으로 다시 끌고 와야겠다 이러면. 이게 딱 정확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센터를. 그렇지, 그렇지. 좋다. 어, 끌어오자, 끌어오자. 센터는 맞으니까. 딱 제일 뒤로 가서 내리면 이제 집게가 비스듬히 가고. 끌어와. 잡아. 어? 아, 야야야, 어디까지 가니? 아, 컸다. 어디까지 가니? 이게 한번 잡을 때 딱 제대로 잘 잡아야 되나? 아, 그러니까. 아. 쉽지 않네. 하나라도 뽑아보고 싶다. 원래 약간 좀 이제 새로 하는 뽑기는 하나라도 뽑는 걸.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해야죠. 도전 정신.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 보이는데 충분히. 어, 지금 한. 어?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세게 하니까. 이거 뜯으면 안 되나? 청 테이프로 잘 고정돼 있는. 스킨 파괴하고 싶은데. 밀어. 아, 아, 너무. 아우. 더 늦게 하면 또 멀리 튕겨 나갈까봐. 요리조리가 좀 약해가지고. 요리조리 세게 하면 저 뒤에 걸려서 애매해요. 아, 맞다, 그쪽 방향으로 그렇지. 아, 두 개 갖고 온 게 실수인가? 모르겠다. 어, 그게 그거. 요거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렇지. 왔다. 오, 왔다. 조금 왔다. 끌어보자 한번. 그래. 자, 그걸로. 자, 제일 뒤로 가서. 제일 뒤로 가서 집게발 하나로 끌어볼게요. 아, 멀다. 이상하게 잡으면 투터치 해야겠어. 아, 더 꽉 잡게? 어.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끌어오고. 살짝 끌어왔어요, 그쵸? 아, 그래요? 어, 살짝 끌어왔어요, 진짜. 권위에게만 보이나 봐요. 저한테는 뭐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시계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시계발이 딱 주제가 예쁘게 되는 거.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슝 내려가야죠. 살아. 끌어왔잖아. 어, 왔다. 오케이. 난 봤어 봤어. 좋아 좋아. 자 해봅시다 이제. 센터는 여러분 맞는 거 맞죠 지금? 어, 집게발 이쁘게 맞추고. 안돼. 아, 정말. 아, 턱이 있어서. 아쉽다. 어, 다시. 아, 이 끌어와야 되는데. 아우 애매해. 아, 옆으로 조금 당기자. 당겨야겠다. 이거 축구하듯이 땡기자 이번엔. 안 잡고. 이렇게 밀어! 오잉? 오오오. 뜯어버리기 바비. 축구하듯이 살짝만. 그렇죠, 이거지. 탁 이렇게. 안돼 잡지마. 아, 너 왜 이렇게 이때만 잘 잡나 진짜. 어? 평소엔 잡지도 못하다가. 원래 이색폭기는 원래 그래. 정말 너무하네요.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터져! 잡지마! 됐다. 갔다. 둘이 뭐 합창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 끌어옵시다 이번엔. 아니야. 아, 야, 힘들다. 투터치를 더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어, 하다. 이상하게 잡으면 투터치 해보자. 아, 밀지마. 오케이. 어,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가까워졌어. 진짜 완전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의 자세.
맞아. 아, 랜덤이니까. 그래. 랜덤이래요 이게. 아, 쏘리. 요새 들어있는 거 맞지? 아, 요새 들어있네. 휴지, 휴지 때문에. 자, 요거만 여기 놔두고. 자, 과연 어떤 열쇠지? 27번! 우와! 피카츄! 레진! 야, 저거 뽑았어. 어, 레진인데? 어, 나 하나 뽑았는데 이게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레진. 오! 어, 하나 뽑았는데 레진이다. 나이스! 오, 핵이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앞에 가져간 거 잠깐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앞에 있으니까. 가자잉 한방에 친구야. 아, 못 따랐나봐. 그치. 아깝다. 아, 아깝다.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또 실수를 하네요. 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아까 잘 뽑았잖아 레진. 아, 근데 그래도 사실 지금까지 한 것도 이득입니다. 레진. 그치. 너무 이게 제일 좋은 상품이 나온 것 같아서. 야, 마지막 한 번. 아, 아쉽네 마지막에. 그래도 재밌게 했어요. 네, 상품이 이제 여기 이게 많긴 한데. 어, 뭐 이게 그래도 낮에 아, 제일 좋은 거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런가? 그렇게 그치? 생각합니다. 짜란. 계속 생각하지 뭐.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색 뽑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